원주시 도심 한가운데 슬럼가 같은 곳이 있다?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조성, 강원도 내 최대 인구 거주,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중심 원주, 화려한 고층 건물로 가득한 신도시 원주에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한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. 원주 시민들조차 근처에 가길 꺼려한다는 곳, 현장은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. 원주 구도심에 있는 한 빈집입니다. 한눈에 봐도 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요. 이곳이 그렇게 원주 도심권에서 멀지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뒤로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고요. 거리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빈집이 가득한 골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다시피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건물이 일부는 좀 무너져서 위험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현장에서 느낀 건 확실히 그 일대가 위험스럽다는 점이었습니다. 주위 CCTV도 큰 길가만 비추고 있었는데요. 집들이 오래 비어있다 보니까 무너지거나 자풀이 무성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면 그 일대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여기가 얼마나 비었어요, 그러면은? 여기 한 15년 비었을걸. 그럼 지금 여기 사람들 사시는 거예요, 주민들? 아, 살아요, 살아. 몇 집 살아요? 집에 헐어진 사람은 못 살고. 하나 두 개 생기면서 이쪽 일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? 아, 여기가 2003년도에 재개발로가 묶이면서 개발이 할 수가 없잖아요, 이거. 하나도 손을 못 대. 그냥 살아야 돼. 지난해 말 강원 연구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거 종합계획에 따르면 강원도 내 전체 빈집의 수는 약 5만 9천여 개로 전체 빈집의 5.5%였습니다. 원주시의 빈집도 1만 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. 사실 이 빈집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. 시에서 보기 흉물스럽다고 한 번에 없애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. 이런 빈집들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원주시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빈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실제로 뭐 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쪽이 한 집이 이제 그 빈 공간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옆집에서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집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혁신도시 같은 데가 입주하면서 새로운 주거 공간이 생기면 그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보다는 이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한 집이 빠져나오고 두 집이 빠져나오고 해서 이게 연쇄 효과가 있어서 한 집이 이제 빈 집이 되는 순간 그 옆집이 이렇게 또 파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. 드문드문 이제 빈집들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점점 확산되는 그러다 보면은 도심 안에 하나의 큰 이제 소위 이제 슬럼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. 빈집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. 하나 둘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일대로 점점 빈집이 늘어난다는 건데요. 이렇게 늘어나는 빈집은 안전 문제도 있지만 주위 상권을 몰락시키고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? 원주시는 공산동, 학성동 등 빈집을 정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. 본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. 빈집을 우리가 잘 매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장기 임대를 해서 그 공간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작업 공간에다가 플러스 주거 공간 이런 이상의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도로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러나 그 주변에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저 공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제 공공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게 문제고 주민들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. 뭐 협의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이 시유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 돼. 그래야 이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의 재생이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. 도심의 어두운 민낯, 빈집. 왜 빈집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를 찾아보니 재개발로 인해 일대 개발이 묶여 있거나 신도시 발전으로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현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어떤 이유가 됐든 빈집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겠죠. 해결책이 나온 곳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논의하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?